불멸듯 몰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독특한 설정이 빛나는 버킷리스트 대행 로맨스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인데요. 은은한 달빛 아래 사이좋아 보이는 소년 소녀. 하지만 이들에겐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데요.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 지금부터 꼼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世界に二人きりみたいだね。もし本当にそうなら何したい？拓也君と結婚するしかないよね。 이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는 제23회 일본 전격 소설 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私が死んだら私の水槽君が食べてもいいよ. 또 지난 2017년 개봉해 약 46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연출한 스키가와 쇼 감독의 신작이기도 합니다. 僕なんかといるより大切な友達と残り少ない時間を過ごすことの方が価値があると思うけど. 특히 전작에서 극중 외톨이 소년 나 역을 통해 일본 아카데미 신인상을 수상한 배우 키타무라 다쿠미가 姉ちゃんならただの交通事故だろ。車の話はしないで。 이번에는 누나를 교통사고로 잃은 탓에 아픔을 가진 소년 타쿠야로 등장,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였죠. 私 余命 제로난다. 한편 희귀 질환인 발광병에 걸린 소녀 마미즈 역은 짠! 타메테 타메테. 영화 내 이야기 한낮의 유성으로 스타덤에 오른 나가노 메이가 보냈는데요. 잔도나테르요네. 그녀의 섬세한 연기는 상상 속의 질환인 발광병의 설정에 설득력을 부여해 극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타쿠야쿤의 것도가 ずっと 好きだよ. 은은한 달빛처럼 스며드는 두 배우의 로맨틱 케미. 지금부턴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스토리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発光病、未だ解明されていない不治の病。最大の特徴は細胞以上により皮膚が発光するところにある。その光は死が近づくにつれ強くなっていくという。 학급 대표로 발광병에 걸린 소녀 마미즈의 문병을 갖다가 그녀와 친해지게 된 과묵한 소년 타쿠야. 이것도 히라메이쳤다. 私가 시타이 것도 대공してほしい. 어느새 타쿠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마미즈의 버킷리스트를 대행해주게 되는데요. 생판 모르는 남자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홀로 파르페를 먹는가 하면 이제는 하다하다 번지점프까지 대신 체험해주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혼의 발길을 끄는 아빠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마미즈. 나ぜ 会えないんですか? もう長く生き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な. うちは会社が潰れて自己破産してる。娘の治療費を残すために形式上離婚したからね。もし取り立て屋にバレたら娘の治療費が払えなくなる。 부모의 이혼 이유를 알게 된 그녀는 의기소침해지고 けどまあそれで娘の病気が治るならいいんだけど結局治らないからな. 과거 누나를 잃은 경험이 있는 타쿠야는 더욱 최선을 다해 마미즈의 소원 성취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못마땅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미즈의 엄마였죠. 仲良くしてくれるのは嬉しいんだけど関わらないでほしいの。あの子にとっては嬉しいことも楽しいこともストレスになるのよ. 뜻밖의 장애물 등장에 갈등을 겪는 타쿠야. 그때 슈퍼 문이 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今夜は今年最大の満月スーパームーンの日なんです. 그는 마미즈의 리스트에 없는 특별한 소원을 기획합니다. 마미즈 메츠부터. 어둠을 틈타 들어간 마미즈의 병실. 타쿠야는 그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운 풍경. 마미즈는 모처럼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게 되죠. 그러나 마미즈 엄마의 말대로 행복한 기운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걸까요? 타쿠야쿠. 갑자기 그녀가 온몸으로 빛을 발산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마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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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래서 더욱 애달픈 소년소녀의 달빛 로맨스,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의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무비 책갈피는 그게 모티브가 된 한 편의 시와 함께합니다. 영화 속에서 타쿠야는 사고로 죽은 누나가 쓰던 국어 교과서를 살피던 중 나카하라 추야의 춘일광상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중 등장하는 나카하라 추야는 1937년 서른의 나이로 요절한 일본의 실존 문학가인데요. 영화에 나온 시의 내용만 보자면 절망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시구를 살펴보면 희망적 결말에 대한 은유적 암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업이 깊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면 봉사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복선, 영익남이 발견한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무비 책갈피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마미즈는 타쿠야와 함께 다시 한번 옥상에 올라가는데요. 僕は 怖い. 마미즈가 이나くなった 세계에 普通に 生きていく 自分が 怖い. 전에 없이 맘 약한 소리를 하는 그에게 그녀가 간절한 부탁을 전합니다. 生きていくの。私の代わりに。最後のお願い。聞いてくれる？ 첫사랑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예고하는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의 1분 미리 보기였습니다. 지금 영익남이 읽어드린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는 BTV에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삶의 경계에선 어느 여인의 낯선 얼굴, 영화 프랑스 여자인데요. 포스터 속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영화 프랑스 여자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건배! 20년 전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던 미라. Je crois qu'il vient à Paris avec sa femme ce week-end. Je lui ai proposé de venir dormir à la maison. Ça te gêne pas? 프랑스 남자 주희를 만나 배우가 아닌 통역가로 정착하게 되지만 미라, tu sais que je t'aime. Non, tu sais pas. Aime autant que j'en suis comme monstre. Je me sens de plus en plus forte. J'ai l'impression que tu meurs lentement.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언니와 가끔 낯설 때가 있어. 언니는 언니 감정이 어떤지 전혀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 인간은 철저히 혼자야.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늘 불안하기만 한 이방인 미라 역은 누가 그렇더라. 쥐새끼 노릇하다 인생 종친 날 있을 거라고. 영화 비스트에서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정보원이었죠. 오 마담으로 열연했던 배우 김호정이 연기했는데요. Ta foi, tu me demandes si tu tiens à moi. Si c'est pas de moi. 배우는 오랜 훈련 끝에 습득한 자연스러운 불어 악센트로 캐릭터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선명한 순간을 찾아 떠난 그녀, 미라의 특별한 여행. 영화 프랑스 여자의 이야기는 미라가 이혼 후 서울로 돌아오며 시작됩니다. 20년 전 공연예술 아카데미에 함께 몸담았던 후배들을 만난 미라. 와, 흥성우. 오랜만. 오랜만이다.
야, 누나는 똑같네요. 에이, 무슨.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영은은 영화감독이, 성우는 연극 연출가가 되어 있었죠. 아, 참, 너 저번 영화 잘 봤다. 어? 너 그거 언제 정적인데 이제서 얘기하냐? 봤으면 봤다고 연락이라도 하는 거야. 야, 니네 서로 안 보고 살아?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던 세 사람은 문득 또 다른 후배 혜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혜란이 그때 본 게 마지막이다. 혜란이 장례식? 아니, 일주기. 왠지 모르게 불편해진 미라는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가게의 시간은 20년 전 그녀의 송별회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라. 아, 주인공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우와! 아, 늦어서 미안. 혜란이랑 콘서트 보고 오느라. 그 시절 연인 사이였던 혜란과 성우부터 괄괄한 영혼의 테이블 댄스까지 자연스럽게 과거의 분위기에 젖어드는 미라. 미라, 나 잠깐만. 그때 성우가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갑작스레 애정을 표하는데요. 어리둥절한 미라에게 다시 한번 다가서는 성우. 멋있는 배우 될 거야, 누나는. 나 프랑스 꼭 갈 테니까 그때 봐, 누나. 두 사람을 본 성우의 여친 혜란의 묘한 표정. 그건 미라의 꿈이었을까요? 그때가 처음이었나? 뭐가? 혜란이 자해한 거 말이야. 내 송별회 때 한잔 화장실에서. 어,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날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현실과 섞여 드문드문 떠오를 뿐 그 무엇도 선명한 구석이 없습니다. 너랑 혜란이 아카데미 끝나고 왜 갑자기 헤어졌어? 누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후 아무 목적 없이 계속되는 세 사람의 술자리. 그때마다 화제는 이미 세상을 뜬 혜란에게 집중되고. 근데 나 작년 여름에 파리 오페라역 그 뒤편에서 혜란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 봤다? 무슨 수로 2년 전에 죽은 혜란이가 작년에 그 파리 한복판에 나타나. 꿈 꿨어? 미라의 환상은 점점 돌을 더해갑니다. 급기야 죽은 후배 혜란의 모습은 무섭도록 리얼하게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 끝에서 만난 인생의 쓰라림, 영화 프랑스 여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영화 프랑스 여자, 이번엔 그야말로 역대급 책갈피를 꽂아드릴 텐데요. 올데이 해피하네. 먼저 극중 미라가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는 어깨와 등의 통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좀 안 좋으세요? 아,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나 봐요. 담 들린 것 같네. 단순한 담인 줄 알았던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고통도 심해지죠. 언니 왜 그래? 괜찮아? 어.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어떡하냐. 이것은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 아팠던 걸까요? 혹시 미라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경고는 아닐까요? 이와 연결해 주목해보면 좋은 장면. 영화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거울실입니다. 보통 영화 속에서 거울은 등장인물의 내면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쓰이는데요. 극중 미라가 거울을 보는 장면에서 불길하게 깜빡거리는 전등과 함께 그녀에게 닥칠 어떤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사람들이 올 거야. 이렇듯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유려한 연출은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김희정 감독의 특기이기도 한데요. 엄마,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 2007년 13살 수아로 장편 영화 데뷔를 한 그는 한 소녀가 아빠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실제와 상상을 넘나드는 섬세한 연출로 그려낸 바 있죠. 프랑스 여자 같아. 아니, 프랑스가 더 잘 어울려요, 여기보다. 이번 작품 역시 곱씹어 볼수록 새로운 상징들과 무릎을 치게 만드는 서사로 N차 관람 열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녀, 영화 프랑스 여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연예술 아카데미의 교육장이 있었던 덕수궁에 간 미라.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성우는? 성우? 몰래 들어간 그곳엔 심상치 않은 표정을 한 20년 전의 영은과 혜란이 있습니다. 혜란이랑 사귀는 애가 왜 미라 언니랑 여행을 가는데? 여행? 미라 얘기하지 마. 내가 가자 그랬어. 내가 누나 좋아해서 같이 바다 보러 가자고 했어. 뭐 잘못됐어? 와, 황성우 너 진짜 다시 봤다. 그럼 언니는? 언니도 같은 마음이야? 나? 그래, 말해봐. 같은 마음이냐고. 아니, 말을 해보라니까. 같은 마음이야? 내가 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해야 돼? 뭐? 언니,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 언니도 혜란이랑 성우랑 사귀는 거 알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 왜 네가 물어보고 결정하냐고. 미라 언니. 그리고 넌 당사자도 아니잖아. 언니 진짜 너무하네. 야, 김영은, 그만해. 걱정하지 마. 미라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비밀이 선명해지는 순간. 영화 프랑스 여자의 1분 미리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익남이 읽어드린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업 하나로 스마트폰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